처음에 하고 나서 바로는 이제 아이가 처음 뇌파를 치료받는 거니까 좀 피곤해하고 졸려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품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영향은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차분해지고 환전기복이 좀 별로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철민이 뇌파는 사실은 좀 의외인데 보통 자폐 아이들은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에서 볼수 있는 알파파가 잘안 나타나요. 알파파는 잘 형성이 안 되고 이제 세타파 봉우리 하나, 베타파 봉우리 하나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철민이 같은 경우는 알파파가 거의 정상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그 발달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하나 인덱스 중에 하나가 알파파가 얼마나 잘 형성돼 있고 알파파의 이제 PQ 리듬이 어느 대역에서 형성됐는지를 보는데 철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알파파가 PQ 리듬이 형성돼 있어요. 지금 10.5Hz. 근데 왜 철민이에게 있어서 그런 자폐아이와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제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철민이 같은 경우는 알파파는 잘 형성이 되는 반면에 양쪽 측두엽이 조금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좌측 전두엽 영역이 조금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영역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말을 제가 의도한 대로 말을 제대로 이제 형성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철민이가 이제 또 테라피를 하고 나서를 쭉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그 서파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4Hz 때 서파가 여기 이제 형성돼 있는데 최근에 집에서 측정해서 올린 걸 보면 4Hz 때 서파는 없어졌고 그게 조금 빨라져서 6Hz 쪽으로 갔어요. 이게 조금 빨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빨라지다가 이제 없어지면은 이제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을 만들어내는 영역에서의 누림파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 파장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늦게는 안 하려고 했었고요. 처음부터 매일 하는 건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저도 있어서 주 3회 정도는 유지하려고 했었고 최대한 하교 후에 한 3시부터 하면 제가 그 이후에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했었고 안 되면 등교 전에 처음에는 10분 같은 주파수 한 개로 10분 했었고 제가 피드백 드리고 대표님이 이렇게 해보자 해서 두 가지 주파수를 5분씩 일단 이거 하기 전하고 후 직후 뭔가 이런 기능적인 부분 말고 눈빛이나 컨디션이 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푹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좀 개운한 것 같은 느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좀 보여요. 언니 3월 2일에 댁에서 그 뇌파 테라피 시작한 첫날이시죠? 네. 예. 기분이 어때? 좋아? 괜찮아?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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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거예요? 머리가 어때? 이때는 아직 정확하게 좋다 안 좋다를 표현하는 기분이 어때? 것보다 제가 이제 질문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답도 해보고 저답도 해보고. 안 졸려? 제가 졸리냐고 제가 이제 처음 했을 때 처음 딱 첫날 여기서 하고 나서 좀 졸려하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피곤해하고 하루 이틀 정도. 그래서 집에 왔을 때또 혹시 그런 증상이 있는지 일단 한번 물어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정확하던 하지 않던 아이의 반응을 좀 꾸준히 관찰하고 싶어서. 그 평소에 전화 이제 통화하면 사실 전화 통화라는 게잘안 돼요. 그냥 뭐 제가 옆에서 계속
대답해야지, 대답해야지, 뭐 이렇게 촉구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요날은 이제 하교하면서 집에 가면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핑퐁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 네. 뭐 학교는 끝났니? 네. 그냥 기계적이 아니고 듣고 뭔가 대답하는 꽤 여러 번 제가 지속이 되는 걸 보고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뭐 어디 갈 때 지하철을 이용을 해요. 아이한테 제가 여러 번 지하철 발권하는 과정을 여러 번 보여주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가 이제 할 때 뭐 뭔가 다음 동작을 할 때 저를 한 번씩 쳐다보거나 확인을 받거나 이게 맞는지 물어보거나 이런 게 있어요. 끊기는. 요날부터는 본인이 조금 더 그걸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제가 아이 기다리면서 밖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먼저 나와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제가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따라가다가 제가 이렇게 확 나타나가지고 엄마 기다렸는데 너 혼자 갔구나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얘가 갑자기 너무 당황하고 그제서야 아 엄마가 있었지라는 걸 아는 것처럼 갑자기 저한테 팔짱을 끼면서 막 살살 배시시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뭐 말을 한 건 아닌데 어 맞다 엄마 있었지 내가 엄마 놓고 왔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너무 기쁘셨겠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얘가 나한테 전달하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이제 보통 어디 갔다 오면 그 뭐 거기 계신 분들이 의례적으로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나오거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자기가 반사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말을 반응을 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네,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듯이 아 뭐 엄청 자연스럽다 이러진 않지만 그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그거에 대응을 해서 뭔가 말하는 거. 이것도 솔직히 좀 처음이었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날에 대해서 네, 어린이 선물 받고 싶다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원래 뭐 받고 싶다 선물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받고 싶어? 써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떠든떠든 뭐 받고 누구한테 뭐 받고 싶어요? 뭐 보통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간식. 그거를 계속 달력을 가지고 와서 요날 어린이날 잊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 말을 어디서 들었지?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되게 좀 자연스럽게 추가되는 말이어서 이거는 얘가 하는 말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 뭐가 딱 시작이 되거나 반응이 이런 모습이 있네 이게 딱 되면 그게 그렇게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고 아직은 네 그게 어쨌든 나오고 그런 게 조금 나중에 또 나오고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기 학습기 패드 하는 건데 이제 일단 아이가 혼자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거 저한테 계속 확인하거든요. 원래 뭐 답이 3이면 3? 3? 뭔가 맞는지 확인하거나 그런 게 없었고 풀면서 이거 생각하는 게 보여가지고 이걸 생각하면서 푼다 이 느낌을 제가 보여서 처음 공을 이제 혼자 가지고서 가가지고 혼자 한참 노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노는 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노는 건데 뭐 가지고서 혼자 이렇게 논다? 이거 되게 오래 없었던 그런 행동이고 아 원래는 뭐 혼자 이렇게 놀지 않아요? 네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상대해주지 않으면? 상대해줘도 잘 안 나가고 다가 남편도 이러더니 본인이 막 가서 같이 하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참 놀았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차고 뭐 딴 데를 본다거나 뭐 이렇게 몰고 개를 몰고 간다 이거 없어요. 그냥 한번 차면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뭐 차야 돼 아니면 일로 줘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이거를 재밌게 아빠랑 그냥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에요? 네 이때 제가 본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희가 이제 가끔 산책 가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어제도 네 어제도 했는데 계속 잘 하고 좋아하고 아이가 조금씩 약간 좀 맑아진다. 좀 또잉또잉해지면서 뭔가 자기 스스로도 이게 본인이 좀 원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막 뭘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기능이 잘 안 되고 안 나오고 막 이래서 되게 답답했던 게 그런 게 좀 덜해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내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약간 가로막혔던 어떤 것들이 조금 트여서 좀 아이도 편안해지고 네 그냥 그런 게 좀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 네 저는 이제 정신없이 이제 했는데 이렇게 모아주신 거를 또 보니까 또 새롭고 또 그 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교수님. 오. 사람들이 약간 텐션이 좀 좋아진 느낌. 사람들이 막 그렇죠. 찍고 있어. 뇌파 검사. 뇌파 검사. 그렇지. 크게는 이제 느린 뇌파 대역에서의 변화랑 그 다음에 조금 상대적으로 빠른 뇌파 대역에서의 변화를 좀 보면은 사실 느린 뇌파 대역에서의 변화가 생각만큼 맨 처음에 비해서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요 좀 빠른 뇌파 대역 12Hz에서 뭐 20Hz 사이 정도의 대역을 인지 활동을 할 때 주로 쓰는 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역 부분은 조금 활성화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4, 15, 16, 17, 18 이 부분이 지금 빨간색이 이제 그 증가를 한 거거든요. 증가된 쪽으로 가는 거. 자극을 줬던 게 이제 15Hz하고 40Hz 그러니까는 15Hz를 중심으로 자극을 주면서 이제 14, 15, 16, 17, 18 이 대역들 인지 활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대역들은 이전보다는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그 부분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베이스라인에서 봤던 부분이 좌측 전두엽 그 다음에 우측의 측두정엽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줄기는 했어요. 구분은 되죠. 여기는 조금 더 빨간색인데 조금 얇아지긴 했죠. 아마 이제 요게 요 부분이 이 느림파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는 좋은 사인인 거예요. 초록색으로 딱 변하면 이제 아주 뭐 회복이 된 거고 이 담당하는 영역이 말을 만들어내는 영역이라고 봤을 때는 자기 의도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 이제 향상된 부분은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뇌파가 좀 좋아진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